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자 원천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통하여서 새힘 얻게 하시고 말씀에 충분한 인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지혜를 향한 찬양, 지혜를 향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장르 중에서 지혜의 문헌이라 불리는 일련의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전통적으로 시가서다 혹은 지혜의 문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의 문헌 중에서도 지혜 그 자체를 마치 뭐랄까요? 의인화 시켜서 이렇게 지혜를 칭송하고 마치 우리가 어떤 대상을 칭찬하듯이 이 지혜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지혜를 높이 치켜 세우는 그런 본문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이제 잠언 8장과 욥기 28장을 우리가 예로 들수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혜 송가다, 지혜를 찬양하는 노래다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잠언 8장과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요, 잠언 8장은 지혜 스스로가 1인칭 시점으로 자기 자신의 행적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잠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은 조금 달라요. 지혜를 가진 자가, 말하자면 이 지금 이 대화의 맥락 속에서는 아버지가 3인칭의 관점에서 지혜의 가치를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잠언 8장과는 관점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잠언 3장처럼 동일하게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욥기 28장 말씀을 제가 함께 묵상해 보니까요, 욥기 28장은 여러 차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대체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살면서 던져봤을 법한 여러분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기 28장은 스스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 지혜의 길은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며 사람 사는 땅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구나. 철저하게 이 지혜는 사람의 눈에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찾으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리 지혜를 탐색하고 파헤쳐 봐도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음을 욥기 28장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욥기 28장의 결론인데요. 하나님만이 오직 그 길을 아시며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혜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지혜를 구한다면 절대로 지혜를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뭡니까? 지혜는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런 맥락에서요. C.S. 루이스가 자신의 유명한 저서인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진리 안에서 참된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진리는커녕 위안도 얻지 못한 채 결국 절망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C.S. 루이스다운 멋진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구를 제가 그대로 이 잠언의 맥락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그 자체를 구한다면 하나님은커녕 지혜도 얻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지혜 문헌의 가장 큰 주제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여러분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던 시기가 있었어요. 절박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맞았기에 지혜뿐만이 아니라 온갖 부귀영화도 함께 누리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13, 14, 15절에서 말하는 여러분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하다. 아멘.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지혜로운 자였을지 몰라요. 스바 여왕이 남방의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의 지혜가 온 고대 근동의 나라에 모든 나라에 뭐 전부 소문이 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나 점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지혜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 그 자체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커녕 지혜도 얻지 못한 채 너무나 어리석은 자의 전형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혜의 송가, 즉 지혜를 찬양하는 이 잠언 말씀에서도요 여러분 지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 송가 중에서 단연코 가장 놀랄만한 선포가 바로 이 18절 말씀이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다. 생명 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에서 여러분 생명나무로서의 이 접근이 철저하게 금지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잠언의 저자는요, 창세기에서 그 금지한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단순히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술, 다양한 지식,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와 같은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우리가 죽고 사는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바로 이 지혜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이 지혜를 지금 누가 쥐고 일하셨는지를 밝히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주체이신 분이 지금 이 지혜를 도구 삼아서 어떤 행적을 이루셨는지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땅에 터를 세우셨으며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명백하게 여러분 지혜와 창조의 연결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했듯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담겨있다, 하나님의 지문이 심겨있다. 우리는 이 창조된 세계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위대하신 지혜를 찬양하며 느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떼놓고서 이 지혜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이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깊은 샘을 터뜨리신, 여러분 말 그대로 또한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의 문제가 바로 이 지혜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의 연결점이죠. 또한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이 이슬은 너무나 귀중한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죠. 팔레스타인의 그 척박한 땅에, 그 마른 땅에 이슬뿐만이 아니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하게 때를 따라 내리시는 그 일반 은총 또한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 송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없이 지혜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며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금 말씀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 제가 오늘 말씀의 이 설교의 제목을 지혜를 향한 찬양이다 그렇게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혹은 신약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님을 향한 찬양, 이 제목이 사실은 더 적합하고 알맞은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C.S. 루이스가 한 말을 제가 패러프레이즈한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그 자체를 구한다면 하나님은커녕 지혜도 얻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가 주는 위안과 샬롬을 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벗어난 행복, 진리를 떠난 평안은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크나큰 신앙의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불가능할 뿐더러 너무나 어리석은 자의 행위의 말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찾으며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간절히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담회원들, 순장들, 이 시 사역과 우리 모든 교육부의 사역자들 귀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